기독교 삼위일체론에 제가 반대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삼위일체론은요, 이 성령의 근원인 성부, 그리고 성령, 이 성령의 인격적 표현인 이 성자, 이 성자를, 이 성자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신 이 성자를 원래 하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 이해하면 하나라는 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성령은 성부의 영이죠. 성부의 영이고 성령의 뿌리가 성부고 성령이 밖으로 온전히 드러난 존재가 성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이해되시죠? 원래 하나다 하는. 그런데 기독교 삼위일체론의 문제가요. 성부도 인격체고 성자도 인격체고 성자도 성부, 성령, 성자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면서 하나다는 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꽝입니다. 그 뭐 몇천 년 묵은 학설이 있더라도 꽝입니다. 왜? 성부랑 성령은 인격이 아니세요. 인격적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들이라고, 인간을 신들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그 시편인가요? 인용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도 설교하시고 한 거예요. 니네도 사실 신이다. 지금 교회가 꼬이는 이유가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독자적인 인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다 각각 인격을 입혀버리면요.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런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그냥 한 하나님의 새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하나님의 본체 성부, 하나님의 시공 안에서의 작용, 시공을 초월한 본체 성부, 시공 안에서의 작용 성령, 시공 안의 작용 중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 표현된 성령, 성부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고 이해하기 하나도 어렵게 여기다 다 각각 인격을 입혀버리고 이해하려니까 대가리가 빠개지죠. 그래서 삼위일체만 가면 다 이렇게 막 아스트랄합니다. 머리가 그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하게 돼요. 삼위일체론만 가면 다 꼬여버리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을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요. 자기들의 해석이지 나중에. 신학자들이 해석한 거지 성경에 무슨 삼위일체론이 복잡하게 나온 게 어딨어요. 지금 제 얘기만 이해하시면 성경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성경 읽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식으로만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자명해지는데 지금 후대 신학자들이 해놓은 삼위일체론 갖고 성경 들어가면 알던 구절도 꼬여버려요. 이제 잘 알던 것도 낯설어질 겁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한 하느님의 새 모습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모습. 이해되시죠? 우주적 하나님의 모습. 온 우주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